레디 투. 지금 보니까 조립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트도 꽂혀 있고, 이게 USB 위쪽으로 들려가지고 USB를 꽂지를 못합니다. 키보드 잭도 꽂지도 못하고요. 뭔가 조립이 잘못됐죠, 지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AS를 하나 해볼 건데요. 자, 이게 컴퓨터 사양을 먼저 얘기 드리면 1600K입니다. 거기다가 메인보드는 Z490M Pro 4이고요. 에지락 거. 메모리는 16기가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32기가이고요. 그래픽 카드는 1660 슈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CPU 쿨러는 RC310인가? 그 소쿨 그거 들어가 있고요. 요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요 제품이 뭐 때문에 이제 수리를 하냐면, M.2가 인식이 안 됩니다. 엄청 웃게 나오죠. 이래. DRAM CPU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아까 현장에서 할 때는 화면은 잘 나오고 M.2만 인식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네요. 클랩 램을 빼내고 삼성 거 16기가짜리를 넣어보겠습니다. 아, 부트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이 나왔습니다. 일단 화면이 안 나오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클래브 램에서 삼성 거 16기가로 바꾼 거 지금 됐고요. 일단 조금 이따가 클래브 램은 다시 한번 꽂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클래브 램을 꽂았을 때도 화면은 나왔는데 SSD가 인식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지금 보면 SSD가 하나도 없죠. 이 밑에 M.2 그 삼성 970 에보가 꽂아져 있다는데 지금 인식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을 해봐야죠. 일단 화면이 안 나오는 거램 문제부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클래브 램 하나만 꽂아보도록 할게요. 부트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이 한 번에 떴네요. 지금 현재는 클래브 램을 하나만 꽂았을 때는 화면이 뜹니다. 네, 부트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이 나오네요. Shift 펜을 키워야 되네요. 혹시 문제가 있는지 봐보도록 하고요. 어떤 문제도 안 보이는데 일단 이쪽에다가 제가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는 테스트니까 방열판까지는 끼우지 않고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자, SSD 인식됐나 보겠습니다. 지금 인식이 안 됐죠. 고급 모드도 들어가서 보면 저장 장치 구성에 SSD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M.2가 인식이 안 돼요. 일단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보드를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조립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트도 꽂혀 있고, 이게 USB 위쪽으로 들려가지고 USB를 꽂지를 못합니다. 키보드 잭도 꽂지도 못하고요. 뭔가 조립이 잘못됐죠, 지금. B460 프로포 보드에다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0기가가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죠. M.2 방식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SATA 방식을 인식시켜 보겠습니다. 이것조차도 안 되면 뭐 답이 없는 거고요. 지금 화면 나와 있고요. SSD 인식이 안 되네요. 뭐요? SSD가 하나도 인식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SSD가 하나도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SSD는 이렇게 트랜스엔드 거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 SATA 방식으로 연결을 했는데 M.2도 인식이 안 됐었는데 SSD도 하나도 일반 SATA 방식도 하나도 인식이 안 됩니다. 보드가 왔어.
볼까요? 이게 그 부품들. 삼성 SSD 500기가 트랜센더 128기가 스탠드오프를 좀 더 깊게 박아가지고 USB를 꽂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쉽게 잘 들어가죠? 자, Z490 Pro 4 보드가 이제 새로 와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 보면 M.SSD 삼성 970 에버 정상적으로 인식되고요. 저희가 SATA 포트에다가 그 SSD를 달아가지고도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1.2용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 인스턴트 플래시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트 플래시 Z490 1.60 버전입니다. 업데이트. 지금 현재는 1.2용이고요. 1.6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Yes. 1.60으로 업데이트가 됐죠. 컴퓨터 고장 증상과 해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구매하셨는데 M.2 SSD가 인식이 안 돼서 윈도우즈를 설치 못하는 증상이셨어요. 확인해 보니까 M.2 SSD와 일반 SATA 방식 SSD도 인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클래브 램도 인식이 되다 안 되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새 메인보드로 교체를 했는데 메인보드를 교체하고 나니까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잘 되네요. 새 메인보드인데 M.2 SSD도 인식 안 되고 램도 제대로 안 되는 문제로 고생하셨을 그 소비자분이 안타깝네요.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장마 조심하세요. ...님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고요. 안 좋아한다고 왜 누르냐고 눌리봐. 야, 니네도 개처럼 닮지 마, 알았어? 응? 아주 피곤해. 잘라.